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술안주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술안주 하면 골뱅이 무침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골뱅이 무침을 무치려고 하는데 재료는 특별히 없어요. 골뱅이랑 각종 채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맛살 하나 넣을게요. 맛살과 각종 채소 그리고 골뱅이를 넣어서 한번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은 5-6cm 정도로 길이를 맞춰주세요. 겨자도 이거 넣으니까 밥 없어서 하루는 좀 충분히 넣을게요. 잘라주세요. 우선 얘네들 먼저 양념을 해서 섞어준 다음에 잎채소를 넣어서 한 번 더 마무리로 이제 이거를 잘 섞어주셔요. 여기에 잎채소를 투하하세요. 넣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아까 전에 국물, 골뱅이 국물을 버리시면 안 돼요. 골뱅이 국물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소면 양에 비해서 냄비가 엄청 커.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먹기 좋게 담아주세요. 애들은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애들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골뱅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는 토마토를 설탕에 재워주려고요. 껍질을 떼주세요. 근데 설탕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또 올려주고
수업 편집하고